지금 밤 12시 반이에요. 어머머머, 뭐가 차가 갑자기 저리 들어가. 술 먹었다. 아, 저 틀어. 자. 앞에 트럭이 갑자기 팍 꺾어요. 팍 꺾으니까 저 왜 저래? 저 술 마신 것 같다. 저.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슬림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차가 받아버리네. 내가 아신 거야, 빨리. 뒤에서 갖다 박네. 저 차 상하는 줄 알고 그랬나 봐.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응이에요. 누가라뇨? 누가요? 그런데 경찰을 불렀어요. 음주 측정해보니까 음주 아니에요. 약간 지도 확인하거나 핸드폰 확인. 이동하는데 주소 확인하려고. 아, 갑자기 이렇게. 근데 차가 있을 거로 생각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트럭 대 불박차 몇 대 몇? 트럭 대 불박차. 이게 뭘 잘못한 거죠? 진로방해도 아니고. 대 불박. 자, 트럭 100%라는 의견이 세 분. 네. 그리고 트럭이 더 잘못이 두 분, 반반이 한 분,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 한 분. 저 혼자인가요? 네. 너 혼자요. 규현 씨,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셨는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실망이네, 진짜. 저건 잘못이 없어요. 완벽한 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맞겠는데? 트럭 입장에서는 길을 잘못 들었던 뭘 좀 확인하려고 이거 비상 깜빡이까지 켜고 잠깐 정찰을 했단 말이죠. 정찰할 때 하는 순간은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앞에 설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트럭 입장에서는 또 A필로 가려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출발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폈더라면에 대한 거를 해서 저는 약간의 잘못이 있는 걸 봤고 저도 이게 맞아요. 불박차는? 저도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의도는 좋았으나 트럭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떤 의도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냈는데 거기에 갑자기 계셨고 이거를 준 이유는 그래도 출발하시기 전에 앞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앞을 안 보고 출발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잘못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대체 불박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트럭은 갑자기 정차해도 되면서 다른 차도 갑자기 정차할 걸 생각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일 기본이 전방주시인데 전방주시 안 하고 박아놓고 뭘 잘못했다고 그런 자 그런데 제가요 자기가 판단하기 경찰이 아닌데 이거 한 건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차 이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뒤쪽에서도 뭐가 있었나 보다 예 앞을 가로막은 이유는 보시죠. 그치, 한 번까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뒤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 아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서 번쩍번쩍하네, 아까 그 트럭이. 오, 저 차예요? 불 때려주네. 운전은 이상한 편이고. 오, 좋고. 그리고 이거는 왜 자꾸 킨 거예요? 상향등을? 어? 옆에 칠만 원 된가? 아, 의심할 만하네. 예, 트럭이 좀 험하게 운전하죠? 특경주사 2층 출발인데 그것도 받는다니까. 좀 난폭하게. 험하게 하네. 1등 출발. 아우 1등이야. 2층 여유 없어. 와 야 저 술 먹었다. 아 저래서 오해하셨구나. 오해할 만하다. 자 올라가 못 봤나 저 술 먹었다. 충분히 오해하셨어. 술이 아니면 뭐야? 이상하다 근데 진짜. 우린 도로에 무겁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가로막으셨군요. 그래서 가로막은 거야. 예. 그런데 꽝. 근데 술을 안 드셨다고 저런데? 술을 안 먹고 안 운전한다는 것도 신기하다. 술을 안 드셨으면 약간. 진짜 난폭하게 한다. 진짜. 의도한 거를 저희가 칭찬은 해드리지만 이게 그렇죠. 사고를 유발한 거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사고가 그렇죠. 없었던 건데 근데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어떻게 예방해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를 왜 들어와? 그렇게 트럭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차가 난폭하게 운전한 거 보면은 저도 그 차가 더 잘못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난폭하게 해갖고서 그렇게 음주운전 완전 누가 보더라도 다 음주운전 보이잖아요. 너무 난폭하게 왜 저렇게 운전? 그러면 우리 수민 씨, 그러면 음주차 어떻게 잡으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요. 신고만 먼저. 전화 신고가 가장 많아요. 몸을 던지지 말고. 환불리 이후에 이제 정의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본인 안전까지 위협하면서까지는 예. 일단 안전이 최우선. 예, 최우선이라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주유소에서 네. 주유하면서 잠깐 화장실 갈 때도 있죠. 네.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옆에 차는 너무 심하잖아. 아니 저기서 저렇게 달린다고? 왜 이렇게 저러지? 주유소 안에서? 음주차와 같이. 너무 빨리 오고 아 근데 나 한 번 왜 이렇게 봤어. 소리에 보셨어 심지어는. 오는 걸 이미 늦으셨지만. 급발진이야? 엄청 날씬. 아니야 급발진인데 저렇게 안 쓰지. 아니 갑자기 저기서 왜 밟냐고 사람 저기서 왜 달리냐고 왜 저렇게 온 거예요 차가? 아 소름 끼쳐. 어찌된 상황일까요? 아니 왜 네, 급발진? 들어보시죠. 아 엄청 다치셨을 것 같아. 오씨 놀래라 생각지도 못했던. 어 그죠 깜짝이야. 어. 어 너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 휴게소에서 주유소를 들려서 주유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웅 소리가 나죠. 웅 이렇게 뱅음이 들리면서 큰 소음이 나길래 뒤돌아보는 순간 차가 저를 쳐서 제가 한 8m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눈 깜짝 사이에 제가 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게? 8m를 날아갔대. 굉음이면은 그래도 급발진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지 뭐지? 어떻게 밟냐 저렇게? 이게 저를 치고 나서 좌회전을 급하게 틀면서 맨 앞에 있는 차를 충돌해가지고 엄마랑 아기가 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박상 정도를 호소를 한다고 들었고 그 차가 밀리면서 옆에 있는 주유구도 손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 저 기름에 불 붙으면 끝장인데. 어, 진짜 위험할 뻔했네. 더 큰일 날 뻔했네. 화재 날 뻔했어. 떨어져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유소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119를 불러주셨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제가 신고했고 저는 근데 가해자분이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어? 무슨 말이야? 처음에 제가 사고 당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와보지도 않고 좀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서 어머! 말이 안 돼. 그 경찰분 오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저 멀리서 계시더라고요. 가해자가 누군지 인지를 하게 됐고 성별은 남자, 대략 한 60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경찰 와오셨을 때 그 가해자분이 진술을 하기에 방지턱을 넘게 되면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본인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제 약간 둘러대는 식 이런 식으로 좀 느꼈고요. 진짜 좀 저런 일이 너무 많다. 손목, 손가락,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목도 아팠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골절이나 이런 뼈 이상은 아니고 진짜 다행이다. 뼈 안 보여도 다행이다. 오른쪽 3번, 4번 척추의 횡돌기가 골절이 된 상태고요. 4주 진단을 받고 한 달 입원한 상태고 한 달간? 아이고 통원 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허리 되게 아프실 텐데.
이틀 후에 가해자분이 연락이 온 거거든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이 실수로 인정한 것 같았어요. 끝날 때쯤에 이제 아 죄송합니다 뭐 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뭐 이게 10대 중간시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상대방 보험 처리하시면 된다, 보험사랑 통화를 하면서 뭐 얘기를 간략하게 했었거든요. 진단 받은 거에서는 이제 보상금, 나중에 추가 진료 비용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업 손해는 월급의 85%, 그 추가 진료 비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돌진해서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요즘 뭐 끝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본인 실수가 나오잖아요. 브레이크 아니라 악셀을. 네, 봤어요. 가해자분이 저 치고 나서 바로 멈췄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착각으로 이게 돌진을 하게 된 거가 아닌가 그냥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럴 것 같아. 저기 차가 절대 안 멈추던데.